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이전판에 이어 또다시 PBE에서 펭구의 파트를 해보는데 차원문은 없고 리롤 비용을 1로 줄이는 요리? 그럼 리롤덱을 하면 좋을텐데 마침 귀인이 1코스트만 있어서 황금 귀인 1코덱을 해야겠다 했다. 그런데 또 마침 챔피언을 주는 요들, 거기다 삼성 챔피언이 5개면 요들 군주 베이가를 주는 이요들 시너지까지, 이요들을 고르는 3-5까지 삼성을 5개 만든다면 바로 베이가를 얻을 수 있으니 베이가 삼성을 2개나 얻을 수도 있겠다 했다. 다리 삼성을 만들었다. 코부코 삼성을, 케이틀린 삼성을, 말파이트 삼성을, 코그모 삼성을, 아리까지 삼성을 만들었다. 거기다 별 레벨에 따라 먹이를 주는 뇸뇸이에 정말 3-5의 이오들을 고르고 바로 다음 턴부터 베이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베이가 삼성을 두 개나 만들 수도 있겠다 했다. 그런데 저 징그러운 드론들, 레이저 단도 참 맛있었는데 하는 추억이 떠올랐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5-3에 바로 베이가 삼성을 만들었다. 어쩌면 질 수 있을 때 져보려고 노템 베이가를 맨 앞에다 넣었는데 그래도 뿔보 30마리가 상대를 뒤덮으니 이건 질 수가 없는 놀이시겠구나 했다. 단 두 마리 남았던 상대였는데 마침 또 레이저단이었고 수많은 드론을 등에 업은 나르가 굉장한 위력을 뽐냈다. 의도한 대로 진 거긴 하지만 이걸 진짜 질 줄은 몰랐다. 피가 26이니까 일단 한 번은 그냥 상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런데 가장 오래 게임을 끌어야 하니까 질 수 있을 때 져주고 이길 땐 약하게 이겨야 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이제는 질 생각은 없었다. 앞에 약한 친구들을 죽이면서 약하게 때리며 이기기만 하면 됐다. 거기다 이제 후웨이로 베이가를 복사도 하니 충분히 삼성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깔끔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 이제 이러면 다음 턴에 후웨이가 복사할 차례, 지금부터 세 번의 전투만 할 수 있다면 베이가 삼성을 두 개나 볼 수 있었다. 네 명이 남았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 뭐야? 무작위로 두 명 피백 만들어버리는 이 유령? 아이 참, 총감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쇼진 넣을걸...